해를 넘기며 보류됐던 토론토 한인회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한인회의 회비 납부제가 기부제로 전환돼 내년에 치러질 회장 선거에서 회비 대납 행위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4차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참석자들의 많은 지지를 얻어내며 통과됐습니다. 장장 6개월 만의 일입니다. 한인회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임시총회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유예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인회의 이원화 제도와 한인회비의 기부금 전환 등에 있습니다. 먼저 이상훈 회장은 내일 이사선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이사선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회장은 추가적으로 20명의 이사를 선임해 44명으로 이사회를 구성, 오는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사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회비의 기부금 전환으로 내년에 치러질 제31대 한인회 회장 선거에선 회비 대납이란 변칙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회비를 내지 않아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비 대납은 예전부터 논쟁의 대상이었지만 한인회의 수입 창출이란 미명 아래 묵과돼 왔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선 올해 예산안과 사업 계획안이 별 무리 없이 승인됐으며 2008년도 한인회 예산은 총 39만 1,739달러입니다. 얼티비 뉴스 이시영입니다.